넘을 듯 말 듯 아슬아슬 선 넘는 토크쇼 응리의 선톡. 오늘 선톡해볼 선생님들은요, 골든차일드입니다. 선수 입장. 골든차일드 어서오세요.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골든차일드입니다. 좋습니다. 한 분씩 인사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골든차일드 리더 대열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골든차일드 장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골든차일드 승민입니다. 예이. 네, 골든차일드 지범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골든차일드 주찬입니다. 와우, 좋습니다. 네. 네, 여러분, 권은비 영스트리트는 처음이시죠? 아, 그쵸, 그쵸. 네, 처음입니다. 처음입니다. 직접 와보니까 어떠세요? 정말 누나가 이렇게 네. 차분한 척. 네. 굉장히 네, 교통방송처럼. 네. 네, 뭐 8947님의 사연입니다. 네, 이렇게 끝을 올리는 게 너무 재밌네요, 진짜. 네. 놀리지 마세요. 아니, 혹시 방송 자주 듣는 분 계신가요? 저는 박소연의 러브게임 자주 듣습니다. 제가 나오니까. 네, 나가세요. 네. 저희가 얼마 만에 보는 거죠? 근데 되게 자주 와가지고. 그쵸. 오랜만에 네. 보는 느낌은 또 아니네요. 그쵸. 전 누나 콘서트 때 보고 맞아요. 맞아, 맞아. 맞아. 누나 콘서트, 콘서트 때도 또 보고. 네, 네. 승민 씨 많이 바쁘셨나 봐요. 아, 일본 때 봤잖아요. 아니, 그 콘서트 때. 콘서트 안 왔어요, 혹시? 심지어 그때 티켓을 빼놨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 승민 씨 많이 바쁘셨나 봐요. 아, 일본 때 봤잖아요. 아, 일본 때 봤잖아요. 콘서트 안 갔어요? 아, 맞아요. 아, 일본에서 네. 또 봤습니다. 아, 일본에서. 네. 네. 바로 사연이 왔는데 장준 씨 좀 읽어 주세요. 네. 김소연 님께서 골든차일드 나오는 영스 들으려고 강아지 산책하다가 급하게 들어왔더니 강아지가 삐져서 저한테 안 와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뭐 간식 줘야죠. 정답입니다. 네. 다음 사연 승민 씨 읽어 주세요. 네. 이효준 님께서 골든차일드 잘생김이 화면 뚫고 나와요. 아,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뚫고 저한테는 아직 안 온 것 같습니다. 네, 골든차일드의 세 번째 싱글 앨범이 나왔는데 맞습니다. 싱글 앨범 필미 앨범 소개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누가 해볼까요? 승민 형이 가죠. 어, 네. 제가 할까요? 네, 제가 백그라운드 뮤직 해줄게요. 예, 네, 이번 필미는요 또 저희 타이틀곡 제목과 똑같은 또 필미고 세 곡이 또 수록되어 있고 필미 그리고 몽글몽글한 블라인드 러브 그리고 우리 태그군이 작사 작곡한 디어가 수록되어 있는 아주 멋진 앨범입니다. 네, 진짜 맞습니다. 하나도 안 들렸어요. 진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안 맞아서. 네. 저도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하나가 네. 이게 아닌데. 네. 네. 장준 씨 그 연습실 가신 지 꽤 되셨나 봐요. 맞아요. 네. 노래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아, 맞아요. 네. 네. 아, 또 그러네요. 그렇죠. 아, 역시 예. LP 아, 네. 커버를 좀 해줘야. 좋습니다. 이번 앨범의 키워드가 청춘이라는데. 맞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열 씨? 청춘. 제일 청춘이잖아요. 네. 군대는 갔다 와야 청춘이라 할 수 있지 않나. 진짜 저걸 몇 번이나 듣는지. 아, 좋습니다. 네. 지금 많은 인생 선후배 청취자분들이 듣고 있는데 네. 멤버들이 생각하는 청춘은 뭐예요? 청춘은 꽃봉우리죠. 또 쓰네요 이거. 저는 근데 이걸 항상 얘기합니다. 네네네. 청춘이 사전적 의미가 뭔지 아세요? 뭐죠? 한번 찾아보세요. 네. 근데 정말 좋아요. 풀청의 봄춘자 아닌가요? 그래서 봄이 오는 그거를 그 계절이라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꽃봉오리는 봄에 이제 봄 여름 때 꽃이 활짝 피잖아요. 네네. 겨울에 찬 바람을 견뎌가면서. 네네네. 비바람을 견뎌가면서. 네네. 야생화네요. 그거는 우리 지금 완전 청춘인 거예요. 우리 힘들어도 언젠가는 네. 꽃처럼 활짝 필 수 있다는 거. 누나도 완전 꽃이 될 수 있어요. 저 지금이에요. 지금 청춘이에요. 청춘이에요. 아프니까 청춘이잖아요. 그죠, 그죠, 그죠. 좋습니다. 그러면 곡 소개 담당은 혹시 누구시죠? 지범이요. 예. 아, 좋아요. 네. 그럼 타이틀곡 필미도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타이틀곡 필미는 저희 골든차일드의 그 하모니로 이루어진 되게 밝으면서도 되게 편하게 들을 수 있는 곡이기 때문에 Easy listening. 네, 여러분들이 또 드라이브를 하시거나 아니면 앞에 산책 나가실 때 저희 필미를 들으시면은 조금 더 이제 그 에너지를 받을 수 있는 곡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요. 골프 언제 치셨어요? 필미가 골프랑 또 이렇게 연관이 있다네요. 예, 예, 예. 드라이버 치실 때 좋죠. 올리고 오늘 수 있어요. 그렇죠. 좋습니다. 네. 함께하며 성장해온 청춘들의 이야기를 담은 곡이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뮤비에서 되게 잘 나타나더라고요. 아, 그렇죠. 네. 어떤 이야기를 담았죠, 승민 씨?
아 이거는 또 저희 골든차일드의 서사가 담겨있죠. 여기 저희 데뷔 때부터 있었던 뭐 약간 여러 가지의 우여곡절들을 또 담아냈고 네, 그렇습니다. 그 대열오빠의 상타는 왜 담았죠? 원해서 대열이 그날의 청춘만 좀 제발 좀 넣어달라고 청춘이었구나 준비돼있어서 아 그때가 청춘이었구나 그쵸 독단적 클릭이었어요 독단적인 플레이 네. 아니 포인트 안무도 너무 매력이 있던데 그죠 어떤 춤인지 보는 라디오 카메라에 살짝 또 보여주세요 아 당연히 아, 네. 그럼요, 그럼요. 아, 네, 같이 느껴 5, 6 Feeling 너를 느껴봐 지금 now 이런 부분 네네네 이렇게 아, 좋습니다 예예. 여러분 지금 보이는 라디오라 또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네 많이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네 또 오랜만에 단체 컴백인데 어떠세요? 단체 컴백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혼자서 뮤지컬을 좀 하다가 이제 바로 단체 컴백을 했는데 네. 확실히 멤버들이랑 있을 때 그 텐션이 피곤해도 다시 올라오더라고요. 아, 그래서 멤버들과 이번에 합이 정말 잘 맞았다라는. 네. 맞아요, 맞아요. 너무 든든하잖아요. 네, 든든하죠. 네. 네. 빨리 컴백하고 싶다는 얘기를 많이 하셨다던데 그죠. 어때요? 이번에 또 다 같이 또 완전체로 컴백을 하니까. 아 사실 이제 각자 약간 각개전투로 해가지고 네. 부업 활동을 하다가 예. 본업으로 돌아왔잖아요. 네. 아 나 아이돌이었구나. 네, 이런 게 느껴질 정도로 맞아요, 맞아요. 춤추면서 노래할 때 너무 행복했습니다, 진짜. 그쵸, 그쵸. 네. 맞습니다. 그러면 가장 그리웠거나 하고 싶었던 것들도 있었어요? 대열이 형이 좀 궁금한데요. 네. 뭐 음악 방송하면서 하고 싶었던 거? 그냥 네. 그냥 모든 차이들 이거 컴백을 하면서. 아, 약간 네. 그냥 왁자지껄한 그런 대기실 상황이 되게 그리웠었고, 그리고 뭐. 난 솔직히 군대에서 챌린지 이런 걸 진짜 하고 싶었는데 아 이번에 그럼 진짜 많이 했겠네요 이번에 그래 좀 했고 네. 형 별로 많이 안 한 거 같은데 그러니까 네. 많이 한 거 아니야 손으로 셀 수 있던데? 하셨던데 그래도 하고 싶었던 거 좀 하니까 되게 네. 기분이 좀 좋았던 거 같습니다 오 좋습니다 최혜진 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포인트 안무 이름이 있나요? 너무 궁금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느껴봐 춤으로 됐던 거 같아요 느껴봐 춤 느껴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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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도 느껴봐 맞아요 나는 느껴봐니까 껴때 펼치니까 이 공기와 현재를 즐길 수 있는 살랑거리는 네. 느끼는 그런 네. 안무입니다 청춘을 느껴라 좋습니다 대열씨는 멤버 중 최초의 군필자신데 네. 입대 전과 후에 좀 달라진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까 그 말씀드렸던 챌린지 네 챌린지가 진짜 있는 거 되게 신기했었고 네. 그리고 좀 1년 반 동안 다녀오니까 연차가 좀 쌓여서 네. 좀 대기실이 좀 더 가까워지는 가까워졌구나. 느낌? 가까워지고 넓어지고 항상 뭐 4층에 있다가 갑자기 또 3층 내려오고 되게 가까워지고 이제 음악방송 가면 굉장히 이제 선배님이 됐죠 그죠 고개 빳빳이 들고 다닙니다 누가 제가요? 그러셨구나 장준씨 아, 아니에요 저는 인사 제가 더 잘합니다 좋습니다 아니 다들 또 챌린지 문화가 생겨가지고 네네. 문화에 다 적응했는지도 궁금하고 누가 제일 잘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아 챌린지 아. 제일 많이 한 건 아마 장준이 제가 챌린지를 제일 많이 했을 거예요 네. 아마 네. 그래서 이제 뭐 여러 다른 팀분들의 안무도 배우고 그랬는데 아 대한민국 케이팝의 기상이 굉장히 높아졌다 아. 네, 안무도 굉장히 다양해지고 네, 노래도 너무 좋고 네. 네. 케이팝 화이팅 네. 저한테 연락을 안 하셨더라고요 아 오늘 하려고 예, 네, 오늘 네. 해주실 의향이 있으세요? 맞아요 의향은 있습니다만 오. 벌써 따놨다는 얘기도 있던데 오. 맞아 아이, 당연히 해놨겠지 근데 준비 가보고 아 잠시만요 군부대에서 권은비의 인기가 어느 정도죠? 그래서 어떻게 얼마큼 따셨죠? 어느 정도인가요? 아 난리도 아닙니다 진짜요? 네 난리도 아니라고요? 네. 아니에요 아 0인가요? 난리입니다 난리인가요? 난리입니다 얼마나 난리인가요? 뭐 거의 군대에서 볼 수 있는 이게 TV 프로가 있는데 네. 그 뮤직비디오 네. 거의 1, 2위를 다툴 정도예요 그래 저한테 맞아요. 질문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아, 어떻냐 평소 어떻냐 정말로 이쁘냐 뭐 성격이 어떻냐 어떻다고 하셨어요 평소 무조건 최고다 와 최고다 진짜 감동이네요 그렇기 그랬기에 성공할 수 있었다 그 와 이야 멋있어 오늘 정말 잘 나오셨네요 아, 네 좋습니다 계속해서 골든차일드 멤버들에게 궁금한 점이나 하고 싶은 얘기 목격담 다 좋습니다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골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럼 저희는 이쯤에서 골든차일드의 신곡 Feel Me 듣고 올게요
골든차일드의 필미 듣고 왔습니다. 도훈님의 사연 대열씨가 읽어주세요. 네, 도훈님이 필미 듣고 저는 울컥했는데 멤버들 중 노래 듣고 울컥한 멤버들 있나요? 라고 왔습니다. 있나요? 지범씨 지금 울컥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 멤버들하고 한번 게릴라 콘서트라고 해야 되나? 게릴라 네. 무대를 한번 했어요. 네. 그때 필미 3절을 딱 부르는데 팬분들이 이제 늦은 저녁에 룬봉이라고 저희 응원봉을 들고 이렇게 해주시는데 그때 살짝 올라오는 뭔가 확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결국엔 노래 듣고 울컥한 건 아니네요? 아, 뭐 그게 뭐, 뭐 겸사겸사 섞였다 믹스됐다 좋습니다. 울컥하는 게 좀 있어요. 네. 다음 사연 주찬씨가 읽어주세요. 김희원님께서 2주 음악방송 무대 보면서 골차 멤버들이 너무 행복해 보여서 저도 행복했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행복했어요. 노래 진짜 행복했어요. 찐 행복이었죠. 맞아요, 맞아요. 진짜 행복해 보였어요. 네, 보셨어요? 네, 인기가 라이브 되게 잘하시더라고요. 방금 저희가 다음 사연 승민 씨가 읽어주세요. 네, 박수진님께서 뮤직비디오 최애 장면이 궁금해요라고 궁금합니다. 최애 장면. 최애 장면. 네. 저는 바이올린 부수는 거. 오. 아, 바이올린 이렇게 키고 계시더라고요? 부셨는데 그건 못 보셨죠? 저 한 번 더 키고 나서 부셨는데 초반에 키잖아요. 그것도 예리하게 봐야지 보인다니까요. 아, 예리하게? 네. 되게 0.5초 나오는 거. 되게 잘 맞죠? 되게 잘 맞네요. 네, 되게 잘 캐치력이 좋으시네. 네, 그럼요. 그리고 대열씨 네. 여기 다치셨던데. 아, 이거 딱 긁고 네. 또 상탈도 좀 하고 그래가지고 그 장면이 최애가 되지 않았어요. 잘 되게 잘 나왔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운동한 보람이 있더라고요. 안 추우셨어요? 아, 좀 추웠는데 그래도 그때 이제 또 워밍업 하고 찍어가지고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예, 예. 촬영 중에 재밌는 비하인드 같은 게 있을까요? 아, 비하인드가 비하인드가 정말 많았죠. 그렇죠. 네. 많았어요? 그렇죠. 아,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경찰차에 물을 뿌리고 네. 막 이렇게 도망가는 신이 있었어요. 네. 근데 뭐 제가 아시다시피 저희 매형도 경찰이고 아버지도 경찰이고 작은 할아버지 경찰이시고 네. 친할아버지 경찰이셨고 그런데 제가 감히 그 경찰 분들에게 그렇게 물을 뿌리고 도망가는 신에 제가 나오면 안 되겠다. 이거는 가문의 역적이다. 그래서 저는 제일 맨 앞에 뛰어가지고 네. 그 컷에 제가 안 나왔어요. 오, 네. 진짜요? 아니요, 네. 나는 거기에 속하지 않겠다 해가지고 대박. 그래서 전 안 나왔습니다. 진짜 안 보였어요? 네. 카메라보다 빨리 뛰었어요 제가. 또 그렇게까지 또 신경을 쓰셨네요. 아, 그럼요, 그럼요. 네. 와, 좋습니다. 네. 다음 사연 지범씨가 읽어주세요. 네, 허다민님이 지범이 마지막 후렴 라이브 엄청 열심히 하던데 파트 직전에 하는 생각이 있나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후렴 파트가 제일 숨이 많이 딸리는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주찬이 뒤에서 잠깐 숨어 있는데 네. 그때 혼자서 숨을 한 딱 세 번 쉬거든요. 여기서 모든 걸 폭발해야 되니까 네. 그때 혼자서 생각을 딱 했는데 그 한번 저희가 카메라 리허설 때 좀 네. 크게 음이탈이 한번 났어요. 아~ 그래서 그때부터 아 세 번은 아니다. 아. 한 번만 쉬자. 한 번만 쉬고 이제 그때부터는 다 잘 됐었죠. 네. 그리고 궁금한. 네, 다음 사연 읽어주세요. 아, 대열 씨 사연 읽어주세요. 네, 리양님께서 골차 보려고 열심히 돈 벌어서 한국 갔고 너무나 행복한 2주 보냈어요. 다시 우리나라 돌아왔는데 골차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오빠들 월드 투어도 빨리 해주세요. 빨리 해주세요. 월드 투어 너무 좋죠. 네. 제가 항상 콘서트 하고 싶다고 네,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월드 투어도 하면 진짜 아시아 투어도 있네.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저희가 사실 미주나 남미 쪽은 갔었는데 한번 아시아 쪽도 아시아도. 한번 슥 한번 돌고 싶네요. 아, 좋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광고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광고 듣고 왔습니다. 골든차일드와 함께하고 있고요. 오리타 나오코님께서 일본도 와줘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럼요, 그럼요. 조또마테 구다사이. 네, 지금 기다려달라고 하십니다. 네. 네. 우리 주찬씨 다음 사연 읽어주세요. 곽재원님께서 골든차일드 덕분에 부산에서 서울까지 가서 쇼케이스부터 첫 주 응원하고 온 기억이 너무 따뜻하고 좋게 남았어요. 그래서 그런데 부산에서 게릴라나 뭔가 할 계획은 없으실까요? 하셨습니다. 하고 싶다. 부산. 너무 좋죠. 저희는 기회만 되면 무조건이죠. 기회만 되면 무조건이죠. 네. 그렇죠. 저희가 심지어 19년도에 네. 부산에서 게릴라를 했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때 너무 재밌어가지고 네. 아, 이번에도 한번 더 하고 싶네요. 네.
더 하고 싶다고 합니다. 실장님, 뒤에 계신 실장님 잘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김수영 들어라. 스위밍 좋습니다. 계속해서 골든차일드 멤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나 궁금한 점 자유롭게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럼 저희는 2부 끝곡 들을 건데 곡 소개 한번 부탁드려요, 장준씨. 네, 이번에 들을 곡은 골든차일드의 블라인드 러브라는 건데, 이제 너무 사랑에 빠지면 눈이 먼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네, 저희 골든차일드가 골드니스에게 눈이 먼 사랑을 노래로 표현해보았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럼 저희는 골든차일드의 블라인드 러브 듣고 올게요. Yes, yes. 지금 바로 설레임 묻어있는 목소리와 따스함 속에 있는 우리들, 여기에 잠깐 머물다 가세요. 즐거운 이곳 여긴 영스트리트. 권은비의 영스트리트. 권은비의 영스윗 3부 시작했습니다. 음계 선톡 골든차일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자영님께서 활동이 짧아서 너무 아쉬워요. 모른 척 할 테니 다시 컴백해주면 안 되나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2주 너무 아쉽죠. 네, 맞아요. 왜 이렇게 짧게 하셨어요? 그러게요. 그러게요. 네. 궁금하네요. 저희는... 요즘에는 좀 빠르게 흘러가는 세대다 보니까, 아~ 시대다 보니까 네. 또 빠르게 또 치고 빠져야 네. 네, 또 근데 좀 더 하고 싶긴 해요. 이제 활동 말고 뭐 다른 네. 공연을 더 저희가 맞아, 했으면 맞아, 맞아. 더 네. 좋을 것 같아요. 팬분들 만나고. 그럼 또 얼른 앨범 준비해서 또 완전체로 또 컴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또 다음 사연 지범님께서 읽어주세요. 네, 0421님이 솔직히 이번 활동은 이 멤버가 찢었다 싶은 멤버 있나요? 있나요? 있죠, 있죠. 태그 씨죠, 태그 씨. 아, 태그 씨. 네, 실제로 무대도 찢고 바지도 많이 찢은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바지를 언제 찢었죠? 반바지처럼 만들어. 바지를 아, 반바지로 그거? 만들었어요. 아, 네. 열정이 넘쳤습니다.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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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네, 역시 태그 씨. 네네네. 좋습니다. 3부에서는 은비의 선톡 코너 속의 코너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이름하여 선을 넘는 텔레파시 게임 선넘텔. 빠밤. 질문을 듣고 저랑 한 분씩 동시에 대답하면 되는데 다섯 분이니까 총 다섯 문제가 나갈 겁니다. 네네. 은비 대열, 은비 장준, 은비 승민, 은비 지범, 은비 주찬 이렇게 진행할 거고요. 예, 예. 네. 다섯 문제 중에 세 문제 이상 텔레파시가 통하면 오늘 문자 참여해주신 청취자분들께 추첨을 통해 치킨을 야. 선물로 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밸런스 게임인데 하나를 동시에 그쵸? 말하면 되는 거죠. 이게 만약에 네. 막 여름, 겨울 하면 하나, 둘, 셋, 여름, 여름 이렇게 하는 오, 거죠. 오, 네. 오, 네. 하지만 우리가 실패한다 면 청취자분들이 아무 선물도 못 받아갑니다. 아이고. 네, 와. 저희 역할이 정말 중요하겠죠. 네, 네. 네. 다들 치킨 좋아하시죠? 아, 너무 좋아하죠. 완전. 네. 네. 우리 청취자분들도 좋아하실 거예요. 네, 네. 네. 그럼 선넘테 바로 시작해 볼게요. 좋습니다. 먼저 대열 씨, 네. 얼마 전에 전역하셨는데 둘 중에 하나를 해야 한다면 유격 훈련 대 혹한기 훈련. 하나, 아, 둘, 셋. 유격 훈련. 오! 어떻게 할지, 은비가 어떻게 할지 이거는? 이제 장준씨 이번 뮤직비디오에 경찰차에 물을 뿌리고 도망가는 씬이 있더라고요. 네네. 만약 누가 내 차에 물을 뿌리고 도망간다면 잡으러 간다 대 가만히 있는다. 하나 둘 셋 가만히 있는다. 이야 좋았어. 다음 승민씨 네. 이번 앨범 키워드가 성장이기도 하죠. 내가 원하는 것 내면의 성장 대 키성장. 하나 둘 셋 키성장. 선생님 하나 둘 셋 때 같이 해주셔야 돼. 아 너무 다섯 아, 좋습니다. 다음 지범 씨 네. 청춘에게 필요한 것 넘치는 열정 대 넘치는 돈. 하나 둘 셋 넘치는 열정. 열정. 오, 오 뭐야? 우리 이렇게 잘 맞아. 다 맞고 있어 지금. 네. 마지막 직전 씨 당장 하고 싶은 거 콘서트 대 팬미팅. 하나 둘 셋 콘서트. 콘서트! 와 올백 올백 올백이다. 와 진짜 역시, 마음을 울렸네요. 진짜 안 짰습니다 이거. 진짜 안 짰네요. 총 다섯 문제 중에 다섯 문제 통과했습니다. 네, 성공이고요. 선물 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아 조작 없습니다. 아, 조작 전혀 없죠. 네. 전혀 없죠. 네. 이게 또. 또 같은 회사 식구라고 통하네요 마음이. 그러니까요. Let's go 이중엽. 예. 아 대표님 안 통하시지 않을까. 아 네. 먼저 대열 씨 네. 유격 훈련 대 혹한기 훈련이었는데 유격을 네. 선택하셨어요. 이거 맞아요, 뭐죠? 맞아요. 이게 혹한기가 너무 힘들어요. 힘들죠. 일단 그 핫팩 같은 거를 정말 30개를 까야 되는데 그것도 부족할 정도로. 아 너무 추워서. 그게 놓고 5분 만에 얼어버려요.
그냥 핫팩이 그 정도로 추웠어가지고 저는 차라리 유격 PT 8번 체조를 한 100번 하는 게 낫지 않나. 추위를 견디기 더 힘들어하는. 네, 추위가 너무 힘들었어가지고. 아, 그리고 유격 강원보다 재밌습니다. 좋습니다. 아 저도 만약에 실제로 한다면 저도 추위는 좀 못 참는 편이라 차라리 유격을 선택할 것 같아요. 체감은 기온이 거의 한 마이너스 27도, 28도. 그 정도네. 11이야, 냉동실. 네. 이제 장준 씨, 만약 누가 내 차에 물을 뿌리고 도망간다면 잡으러 간다 대 가만히 있는다였어요. 네네네. 왜 가만히 있죠? 왜 가만히 근데 이거 맞춰준 것 같아요, 뭔가. 아 공짜로 세차도 해주시고. 그런 거. 네, 공짜로 세차도 해주시고. 아니 그렇게 네. 생각할 수가. 그리고 또 아무래도 예, 좀 이런 직업을 직업 특성상 네. 예, 그런다고 쫓아가서 싸우면은 그게 또 그렇잖아요. 아. 맞아요. 네. 저도 물이어서 좀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그렇죠. 물이면 뭐 그냥 밀크티면 네. 어때요? 밀크티. 아, 밀크티 저는 이걸 말하고 싶어요. 누가 말고 네. 멤버가라면 지범이가 아, 그러게 그 지범이가 지구 끝까지 쫓아가 바로 테이크 다운합니다. 아, 네. 바로 테이크 다운합니다. 아, 아 무섭네요. 네. 다음 승민씨 내가 네. 원하는 것 내면의 성장 대 키 성장. 키가 성장하고 싶어요? 키 하고 싶잖아요. 아 네. 네 아, 저는 완전 하고 싶어요. 아, 저 근데 이게 내면의 성장은 뭔가 명상이나 뭘 통해서라도 할 수 있지만 키 성장은 사실 그쵸. 방법이 없잖아요. 없죠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키 성장을 하고 싶죠. 아 진실하네. 아, 네. 아, 갑자기 너무 슬퍼져가지고 넘어갈게요. 네. 다음 지범 씨. 네. 청춘에게 필요한 것 넘치는 열정 대 넘치는 돈이었습니다. 아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넘치는 네? 열정이 있으면. 뒤에 따라오지 않을까? 아~ 돈이 정답이에요. 역시 정답이 두 개를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돈이 있으면 열정이 생기죠. 아 네. 그렇긴 하죠. 네. 아 그 아, 잘못 골랐네. 아, 그럼 멤버들 중에 누가 열정이 제일 넘치나요? 아 주찬이? 네, 저는 주찬이 열정맨이에요. 형들한테 들이 박습니다. 뭐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으면. 진짜요? 네,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으면 형들한테 네. 무조건 얘기해요. 이걸 열정적으로 뭔가 맞춰가기 위해서 네, 이게 진짜 아~ 정말 좋은 형들인 거죠. 그죠 그죠. 그게 열정 받아주고. 아 네. 좋게 더 팀을 돈독하게 만들게 그냥 아~ 실제로 들이받아요. 네. 몸통 박치고 네. 아 많이들 다치셨나봐요. 아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 아~ 상처 많이 입었어요. 아~ 그럼 청춘에게 또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청춘은 근데 사실 마음이 다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사실 네. 그 안, 하면 안 되는 건 없거든요. 네. 어떻게든 하면 되는 건데 네. 그걸 하기 위한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생각해요. 굉장히 감성적이네요. 저는 완전 F예요. 오. 에어프라이기죠? 아 좋습니다. 네. 주찬 씨 당장 하고 싶은 거 콘서트 대 팬미팅이었는데 콘서트를 선택하셨어요. 콘서트가 너무 하고 싶습니다. 아. 좋은 컨디션에 좋은 좌석에서 네. 팬분들 이제 모셔놓고 네. 무대를 너무 하고 싶어요. 오. 좀 진짜 길게. 아마 지금 또 우리 이준혁 대표님께서 듣고 계시지 않을까요? 제가 누나 콘서트 갔을 때 제가 네. 대표님한테 말씀드렸거든요. 네. 저희 콘서트 안 하나요? 이렇게 슬쩍 떠봤는데. 네. 어떻게든 근데 제가 약속을 받아내려고 아, 네. 예, 형들이랑 좀 많이 노력 중입니다. 오 좋습니다. 예.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게스트로 고 누군가가 필요한다면 연락 주세요. 무페이 가능한가요? 가능하죠. 와 멋있다. 그럼요. 진짜 멋있네요. 네 어떻게 봤습니까? 그러면은 금비랑 같이 오셔서 아 금비가 꼭 있어야 하나요? 네 금비가 보고 싶네요. 금비가 보고 싶거든요. 금비 많이 아, 컸나? 아 많이 컸습니다. 아, 저보다 금비가 더 이제 궁금하셨나 보네요. 아유, 다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금비 이쁘죠? 네. 좋습니다. 다른 멤버들은 당장 하고 싶은 거 있나요? 당장 하고 싶은 거 그 콘서트랑 팬미팅 중인가요? 아니요 또 다른 것들 뭐 당장 하고 싶은 건 사실 퇴근이죠. 장난이에요. 아니 러브게임에서 그런 말씀 안 하시던데. 아, 장난이죠. 지금 영스트레이트라고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열정적으로 패션 네, 굉장히 좋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전 당장 하고 싶은 거 골든차일드 전 멤버랑 여기 다시 한번 출연해 보고. 맞아요. 누나 하는 영스 완전 환영입니다. 꽉차겠네. 네, 꼭 나와주세요. 네, 언제든 나와주세요. 주세요. 좋아요. 좋습니다. 조현경님께서 전 승민이 키 지금도 너무 좋아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저도 좋아요. 아, 네. 아 저도 너무 좋아요 네. 지금 키. 네. 이게 형의 그 이미지 메이킹이 딱 되니까. 네. 맞아요. 포켓 승민이잖아요. 아, 포켓 승민이 네. 왜 나온 줄 알아요? 그랬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아~ 맞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이에요. 좋습니다. 네, 여기까지 선을 넘는 텔레파시 게임 선넘테를 함께 해봤고요. 예, 예. 저희는 노래 듣고 올 건데 이 노래도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이 노래는 네. 온 세상에 있는 어른들에게 하는 전해드리고 싶은 얘기를 담은 태그 씨가 작곡한 곡이고요. 멤버들의 목소리가 아주 아름답습니다. 좋습니다. 예, 예. 저희는 골든 차일드의 Dear 듣고 올게요.
골든차일드의 디얼 듣고 왔습니다. 권은비의 영스트리트, 은비의 선톡, 골든차일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문자 좀 더 소개해볼게요. 사연 우리 대열씨부터 읽어주세요. 네, 0976님께서 이번 활동 중에 예민해지는 멤버 벌금 내는 거 있잖아요. 활동 끝났는데 벌금 내는 제도는 끝인 건가요? 라고 왔네요. 아니죠, 이거는 계속하죠. 계속하죠. 네, 네, 가야 됩니다. 뭔가 네. 골차로서 함께하는 이상 그쵸. 분위기는 계속 좋게 흘러가야 맞지 않을까. 단체로 있을 때 네, 팀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네. 그런 네, 언행은 네. 네. 잘못된 거죠. 얼마나 모았나요? 없어요. 아, 지금 아직 아, 다들 진짜 죽기 살기로 웃더라고. 억텐으로 웃더라고 막. 피곤해도 막. 네. 오늘 아, 제가 좋은 제도다. 제가 오늘 본의 아니게 승민이 형을 좀 화나게 하긴 했어요. 아, 그 햄버거를 시켰는데 그 슈슈 버거와 슈비 버거가 있는데 제가 슈슈를 시킨 거예요. 근데 슈비가 앞에 있길래 슈비를 먹은 거예요. 근데 승민 형이 그걸 먹어가지고 오늘 좀 상당히 많이 얼굴이 빨개졌는데 아, 예민하진 않았어. 근데 제가 또 거기서 벌금 주세요 이렇게 하기 좀 그렇잖아요. 왜 화내? 벌금 내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건 적반하장이니까. 다른 옆에서 누가 뭐 있었어야 되는데. 미끼를 던져가지고 제가 좀 오늘 힘들었던 위험했습니다. 만약에 걸리면 얼마나 내야 되나요? 이게 그게 예민 정도에 따라 시가여가지고 시가로 계산해가지고 죄질의 정도에 따라. 죄질의 죄질이 악하면은 뭐 진짜 10만 원이 소리 하나에 100단위도 갑니다. 100단위도 가고. 아 진짜요? 그래 절대 죽어도. 오늘 아까 그 저보다 금비가 더 보고 싶다고 하셨는데 아주 죄질이 고약한 것 같으니까 오늘 출연료 반납하세요. 아, 이렇게 나가면 이제 15만 원. 지금 예민해요. 지금 예민해요. 지금 예민해요. 그러면 15만 원. 15만 원 잡는 거. 아 네. 오늘 저 15만 원 내는 거예요. 네. 기분 나쁜 걸 표출했습니다. 아니 법카로 결제하겠습니다. 50% 할인이네요. 아 네 감사합니다. 다음 사연 장준 씨가 읽어주세요. 네 신지희님께서 다들 최근에 개인 SNS를 만드셨던데 누가 제일 자주 해요? 라고 보내주셨. 누가 제일 자주 하나요? 요즘 대열이 형. 대열이 형이 은근히 계속 1일 게시물? 네 그런 거 같아요. 약간 그 아이디를 잘 만들어가지고 그냥 잘 만든 김에 잘 꾸미고 싶다는 생각이 좀 해가지고 제 아이디 뭔지 아세요? 이대식. 이대식이요? 대식이요? 되게 잘 듣는다. 와 잘 주워. 여기 이거 막혀 있는 거 잘 주워드는데 또 끝이 흐리네. 맞아 맞아. 살짝 2% 부족하긴 했어요. 이대식. 아,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아 감사합니다. 네. 숫자 2 그리고 vs 10. 아 그러니까 2대 10. 네, 2대 10. 제가 2대 10 아까 말씀드렸는데. 어, 맞았네. 2대 10. 그래서 예 되게 이쁘게 잘 꾸며놔가지고 네. 좋습니다. 네. 오 좋습니다. 다음 사연 승민 씨가 읽어주세요. 네 조현경님께서 골든차일드 오빠들 다들 감기엔 안 걸리셨나요? 추운 날 스케줄 많아서 고생이었을 텐데 몸 상태는 다들 괜찮으신지요? 오 다들 괜찮으신가요 컨디션? 제가 딱 토요일 저번 주 토요일서부터 감기가 좀 세게 걸렸어요. 근데 그러다가 딱 어제 밤부터 오늘부터 괜찮아졌어요 지금. 오 네, 다행입니다. 네. 그럼요 너무 행복합니다. 딱 영세 또 나오려고 하니까 또 몸이 확 건강해지네요. 그렇죠. 네 영세를 위해서 감기를 네, 이겨냈습니다. 네. 네. 아 진짜 그렇군요. 대단합니다. 그럼요. 네. 아마 나가시면 다시 아프겠네요. 다음 사연 읽어주세요. 네. 네 6685님이 저는 오빠들 덕분에 음방 다니면서 2주 동안 너무 좋은 추억과 행복한 기억을 만든 것 같아요. 혹시 음방하면서 기억에 남는 행복한 일이 있었나요? 골든차일드 내 가수 되어줘서 고마워요 사랑해요. 오, 그러면 한 분씩 가장 기억에 남았던 순간 행복한 순간 이야기해주세요. 아, 저 일단 저부터 말하겠습니다. 네. 그 사전 녹화가 있었고 생방송이 있었는데 생방송에 저희 골드니스들이 들어와서 그 응원법을 엄청 크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몇 그 좀 적은 숫자의 골든니스 분들이었는데도 엄청 크게 또 힘을 주시니까 저희가 그 소리를 듣고 더 힘이 나서 무대를 했던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죠 그죠. 네. 저는 또 미니 팬미팅 토요일에 이제 음악 방송 도중에 또 미니 팬미팅을 하는데 저희뿐만 아니라 우리 팬분들이랑 같이 즐기는 모습들이 너무 좋아 보여가지고 그때가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미팬 때 네네네 좋죠. 너무 행복하죠. 또 오랜만에 가까이서 또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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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번 필미 그거 쇼케이스 현장에서 되게 저희가 이번 쇼케이스 했었던 장소가 조금 협소했어요. 이날 많이 안 들어오는 곳이었었는데 딱 이제
감전된 상태에서 무대 위로 올라가서 켜져 있는 룸봉을 보니까 울컥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딱 블라인드럽을 보려고 했는데 굉장히 울컥했었습니다. 저는. 네. 네. 좋습니다. 저는 그 한강에서 게릴라 콘서트를 한 적이 있었는데 네. 한강을 한 2년 만에 처음 가보는 거였었는데 네. 거기서 이제 공연도 하고 팬분들 이렇게 만나니까 그때 진짜 행복하지 않았나. 그때 이후로 더 콘서트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간절해졌던 것 같습니다. 더 빨리 만나고 싶고. 아, 네, 맞아요, 맞아요. 좋습니다. 추찬 씨는요? 저도 뭐 대열이랑 똑같은데 네. 그 거기서 저희가 돌아다니면서도 막 노래를 하고 공연을 했었는데 그때가 네.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빨리 좀 무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날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좋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들 만나봤고요. 골든차일드의 담다지 듣고 광고까지 듣고 올게요. 광고까지 듣고 왔습니다. 은비 선톡 벌써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 어떠셨나요, 대열 씨? 아 일단 식구끼리 이렇게 같이 모여 있으니까 진짜 명절 느낌 나고 네. 네, 굉장히 또 오랜만에 이렇게 편하게 분위기 있는 데서 이렇게 방송하니까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아 좋습니다. 맞아요. 장준 씨. 네, 저도 또 이렇게 사실 권은비의 영스트리트를 처음 나왔는데 네. 이렇게 또 은비 누나의 이제 본업하는 이런 모먼트, DJ 모먼트들이 굉장히 너무 매끄럽고 너무 진행을 잘해 주셔가지고 감탄하고 갑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네네. 네, 또 영스 자체를 되게 오랜만에 나오는데 또 네. 우리 은비 누님이 하시는 이 영스를 나오니까 되게 약간 같은 회사 식구들끼리 모여가지고 좀 명절에 노는 것 같은 그런 따스한 분위기를 느껴서 너무 잘 놀다 갑니다. 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범 씨. 네. 저는 오늘 스케줄이 없어서 푹 쉬고 있었는데 네. 또 말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영스에 와서 말을 많이 하고 돌아가는 것 같아서 오늘 할당량의 말을 다 했던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추찬 씨. 또 오늘 은비 선생님께서 잘 챙겨주셔서 네. 너무 편하게 하다는 걸 것 같고 앞으로 종종 청취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 수험생분들도 골든차일드를 보기 위해 많이 들어오셨는데 수능 응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해드려야죠. 항상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네. 있을 텐데 네.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긴장하지 말고 앞으로 준비한 만큼 다 잘 될 거니까 네.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네 파이팅입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또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이번 활동 영수도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골든차일드의 모든 날 듣고 4부로 돌아올게요.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사실 조금 불안해 아니 조금 더 많이 괜한 내 걱정에 마음이 힘들어져 에러, 에러, 에러.